두 분 원하시면 무릎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다 한가름을 달려온 마음대로 좋아하는데 마이크 두 개뿐이어서 사이좋게 우기조기도 나눠주도록 하고요. 저 제 옆에 계신 이렇게 호흡이고 청춘이라서 다들 마음이나 지금 설레실 거예요. 감독님들과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피교환의 감독 최하나입니다. 이렇게 길거리 꽉 찬 걸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피교환에서 소리 역을 맡은 정수영입니다. 오늘 대본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놀랍네요. 이렇게 많이 넘어오셔서 놀랐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네요. 안녕하세요. 초리 엄마 선명력을 맡은 다이진입니다. 좋은 날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이진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데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기대해 주세요. 저도 소재한 장만 찍고 시작할게요.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소희랑 살고 있는 현아빠 캐릭터를 맡은 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되게 관객분들 많이 와줄까 이러면서 동훈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관객분들 꽉 차 계신 걸 보고 놀랐고 저는 기분이 됐습니다. 저는 대기관에서 한계 역을 맡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기관에서 장원 역의 신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극장이 꽉 찬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분량에 최대한 좀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들어오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마이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여기 스크린이 안 열리고 있는 것처럼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영화를 소감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게 영화를 실제로 보신 관객분들과 만나는 첫자리라서 소감이 다들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거 좀 소감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기 올라오거든요. 도토리 묵고라 언니를 더 사랑합니다. 얘기들이 올라오고요. 엄청 재밌겠다. 라는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나 성우리와 나도 몰아라 되었다. 이런 현실적인 도구도 올라오고, 먼저, 이거를 여쭤볼까요? 이거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생각 알고 계신 디테일한 관계관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에게 유명한 사자성어로 저기 이름을 대표해주신 분이요. 토이 로렌스 동생 배우님하고 감독님입니다. 영화를 보면 되게 인식으로 패션 중에서 가장 힙한 어떤 패션을 보여주잖아요. 토이가 그래서 그 예쁜 티셔츠, 그래픽 티셔츠에 청바지가 인상적이다. 그래서 이 의상 준비하실 때 배우님과 감독님의 어떤 의상에 대한 상의하에 준비를 준비 건지 궁금하시다. 우선 토일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 취향이나 그런 스타일이 확고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대로 입을 것 같은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 같은 거를 내가 입을 것 같지는 않다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취향을 버리지 않을 것 같고 그거를 계속 고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 티셔츠의 청바지 되도록이면 걔가 너무 붙지 않게끔 할만한 그런 티셔츠들을 골랐고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토일이 성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뭐 소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근데 딱 저희가 원하는 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수정씨나 저나 꽤 발품을 팔기도 했고 제가 가진 옷도 많이 가지고 왔고 수정씨 옷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일단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저 저걸 고르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토일이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입고 듣고 이제 뭐 저는 극중에서 무난한 색깔 티셔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감독님이 직접 빈티셔 가져서 하셔서 이제 제가 입게 되는 것이에요. 노란 티셔츠가 원래 제가 한 5년 전에 샀던 제 개인 옷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휘성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갖고 싶었는데 내가 뺏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상처. 그래서 티셔츠를 많이 듣는데 갑자기 가져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기자님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억울했었고. 확실히 내주셨으면 네,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티셔츠의 소리가 분명해지는 순간인데 누구에 들 건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영화가 실제 베이스가 있는 실화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니까 저도 궁금했던 질문을 엮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일의 티셔츠 얘기하지만 맨 처음에는 되게 씩씩하고 흐릿한 게 있어서 영화가 감독님이 정말 젊은 감독님이 새 첫 장편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분이 영화를 얘기했는데 결말이 다 보고 나니까 이건 약간 인생으로 살아본 사람이 실패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소란해질 것 같은 미래가 담긴 영화라서 감독님 언제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삶의 미래를 담는 영화를 그래서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어떤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시절 토일의 회상 중에 이제 친구들이 그 이혼한 가정이 배경인 친구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수근거리는 그 장면이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이혼 같은 그 통계를 생각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여기 중에 한 명쯤은 이혼한 엄마 아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나는 수사도 하기 싫어 나는 잘할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순진무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쯤부터 좀 숨었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글쎄요 그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쓴 이야기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렇게 가족 이야기는 나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 쉬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쓰고 나서 막상 고치다 보니까 좋게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화에 김세범 PD님한테 이거 내가 20대에 찍을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한 40은 됐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35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PD님이 그렇게 논담을 하신 다음에 이게 가족의 이야기인지 토일이의 이야기인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토일이가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토일이의
관객의 입장에서 내가 응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네, 그런 대안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련과 모두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이야기가 함께 갑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신기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배우분들한테 먼저 제가 궁금했던 것까지 하나씩 여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토이링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와 진짜 자기 생각하는 토크로즈도 확신에 찬 인물이구나 이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토이링과 친화감을 찾아간 건 사실 자기가 안에 불안이 있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 마음이라는 게 되게 걱정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엄마 아빠, 같이 가는 아빠한테는 되게 결혼할 거라고 확고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되게 불안해 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일단 토일이 성격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생각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성격이 진 친구인데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 아빠한테는 통화했고 나 알아서 할 거라고 했지만 뭔가 아빠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아빠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엄마한테 그런 가족한테 그냥 충돌을 했을까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내 마음 누구 닮아서 이런 걸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인 것 같고 또 이제 영화가 전개가 흐를수록 얘도 그걸 깨닫고 이제 가족의 가족의 소중한 줄 알게 되고 되게 잘 공감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또한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뭔가 미묘하게 공감하시는 거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언제든지 여기서 초반을 하고 싶으면 마이크를 드셔도 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장혜진 배우님께 여쭤봤죠. 네, 그러면 저는 약간 우리 장혜진 배우님께 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걱정을 드렸어요. 딸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막 고발되라는 게 사실은 누구보다 토일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친구가 어떤 건지 알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전에도 비틀어지지 않는 애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 엄마는 이런 처음 그게 화려했지만 사실 되게 미끄럽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선명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겠는데 어떤 현장에 가서 감독님의 질문을 제가 읽었던 거랑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이게 좀 화를 내야 되는데 감독님은 냉철하게 해주세요. 화를 내지 말고 해주세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난 저희 가족의 반응이 똑같다.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연기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뭐가 잘못된 걸까? 끝까지 알지 잘 뭐가 아닌 걸까? 제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며칠을 보내고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성장의 가족에 대해 네,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되셨던이긴 하네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에 화낼 때도 몹시 눈이 차라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냉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들었었나 봐요. 그럼 하면 될 것을. 그래서 몹시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권한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정말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아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감히 고를 수 있다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고 고를 수 있다면 그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싶었는데 해결한 남자가 제일 진보인 것 같아요. 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연기하지 않으십니까? 저요? 진짜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고, 뭐, 이혼을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별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그냥 지인일 것 같다는 이런 평가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냥 뭐, 이런 아버지도 있는 거죠.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태영이가 했던 그 대사적인 부분에서 아마 아이를 키우는 건 자격이 없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도 있는 거고 저처럼 가정에 대해서 수정을 더 지키는 요구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는 다양한 아버지 중에 한 명이지 꼭 굉장히 진국이고 옳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아니요, 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아니, 말도 안 듣고, 어디서부터 막 진짜 막 쉬었다고 생각하면서 혼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쉬었을까? 말도 안 듣고, 잘못되고 막 비슷한데.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팔을 많이 삭힌 게 좋겠죠? 아, 스스로요? 예,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게 좋은 사람. 배려심을 듣고, 가족을 생각하고. 네, 저도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영화를 보면서 느낌이 와서 그런 분들이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잘 들었는데요. 이해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근데 저 그 인물의 개인들이 이러면 너무 궁금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얘기하신 취향들은 자기 스스로 아빠가 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겉을 빠는 다음에 가만 보니까 그러면 또 이혼이를 나와가지고 아빠가 됐던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빠가 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장만 타자는데 지금 방황하면 시나리오에 사는 어떻게 왜 이혼을 낳나 뭐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보는 황교안은 철이 없죠. 철이 너무 없고 근데 사실 황교안을 하게 된 거는 저는 황교안한테 되게 그 다른 위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토요일이 가족과 하루 동안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났을 때, 한계도 그만큼의 어떤 조금 더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뭐, 계셨어요? 아니, 그 사람은, 왜 아빠가 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자꾸 아빠가 되나. 이원이 하고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걸 통해서 이원이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럼 또 그래서 더 토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닐까라는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원이한테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아마 1년 전이랑 선배님이 저랑 나눴던 대화를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두 명이 선배님이 좀 하셨었거든요.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황규가 도망간 게 아니고, 황규의 파트너였던 그 여자분이 도망하셔서 어퍼를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토이리한테는 못한 그 도리를 얘한테는 다 한다는 의미로 육집을 운영하면서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영화에 정말 그 원숙한 어퍼라는 여자 그대로 좋겠네요. 이래서 할 수 있는데 이 지면을 잊으셨다면
되게 한계가 없으시네요. 그러면 신뢰의 교훈이 되고 이제 그런 신뢰의 교훈을 통해 이런 식으로 교훈이 되는데 사실 대통령과는 없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결혼에 대해서는 되게 충분히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후원이는 끝까지 자기는 결혼하고 싶다고 한 번도 불안을 내비치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후원이는 이런 결혼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궁금했거든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후원이라는 친구가 사실 이제 어떤 개인적인 확신으로 나는 후원이랑 만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보다는 토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은이한테 전부인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는 그냥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홍기민이랑께서 이월이 엄마가 도망갔거든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걸로 통해서 감독님께 이 현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다 말씀하셨지만 한 명 한 명 어른들이 보면 사회적 어떤 틀에서 볼 때 흠이라고 하는 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른 분들인데 토익이 찾아서 만나는 기술과정 선생님 한 분 한 분도 그냥 명확하게 보고 나면 어른들이 참 다 좋으시다, 괜찮다,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감독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만든 거니까 감독님이 사람을 보는 어떤 시간 같은 게 감독님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그런 어른들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좋은 분이시죠. 전혀 토이가 자기 제가 아는 거를 삭제를 안 쓰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얘가 어떤 사연이 있겠거니 하고 들어준 거니까 저도 되게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최선생님과 아내분께 얻어맞는 그분의 경우는 또 좋은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응징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은이의 부모들은 호은이의 부모들도 그렇고 호은이를 둘러싼 인물들이니까 호은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호은이가 가정을 꾸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호은 부모의 어떤 품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시월드 하면 떠올리는 되게 그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호은 부모한테서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되게 듣다 같지만 끝까지 예의를 또 지키는 선을 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선생님하고 저렇게 군대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하고 싶었고 문설 선배님이랑 말근 선배님이 워낙에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 글자를 연기하면서도 착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완성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 영화에서 연기하신 모든 배우분들의 연기에 요구할 생각하는데 꽤 보이실 것 같은데 애써도 뭘 잘해야 하는 의욕이 담긴 연기 말고 그 인물을 자연스럽게 되게 받아들이고 느끼면서 자기와 가까운 거를 연기할 때 느껴지는 어떤 투명한 매력 같은 거랄까? 다 그렇게 연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하나가 되는 걸 좋았어요. 이게 재미있게 보신 장면들에 대한 소감이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 영화 되게 재밌다, 근데 되게 유머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거듭 보다가 느낀 유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1차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거에 대해서 그 화면
구성에 있는 사람이 재산의 요소로 등장하면서 한마디를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또 재밌어진다거나 한마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한마디를 하면 또 이렇게 재밌어지는 식의 유머를 구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택배기 사람이 오실 때 택배기만 물어보는 게 당연히 그렇고 택배기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상황이 계속 연속되는 방향이 그렇고 그 감정이 유머가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님들이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를 잘 보고 있으면 그 코미디 연기라는 게 워낙 서로 주고받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어가 호흡이라는 거는 막 우리가 정말 한국 영화에서 가장 웃긴 장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착각한 게 다 전체가 그 톤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배우님들끼리 연기하면서 맞추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만드신 장면이니까 그 코미디 연기 영화의 유머를 만드셨을 때 좀 걱정해주시죠. 일단 그 착불이야? 그거는 선배님 애드립이죠?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애드립이죠? 선배님이 애드립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뭐 아저씨 가세요. 제가 애드립은 애드립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많이 잘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선배님의 착불이에요. 가장 예의 바르게 들려서. 네, 일단 그 장면이 뭐 그런 게 있고, 저도 이제 여기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어쨌든 선배님들이시고 저도 첫 영화고 하니까. 근데 너무 분위기를 업시켜주시고 제일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게 진짜 다 만들어주셔서 저랑 호흡이 잘 맞게 맞았고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게 또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이제 제일 좀 보였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배드민턴장에서의 원테이크 씬이었는데 배드민턴 회원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긴 테이크였는데 긴호흡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가 계속 서로 막 죽어갔네? 아, 정말 팽팽하네? 막 이런 게 너무 신기했고 연기할 때도 뭔가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같이 그냥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오늘 GV를 들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제각각인 게 요하게도 합쳐진 부분이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설명하고 봐봐요. 너 지금 이상한가? 너 지금 이상한가? 요하게도 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저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어쩌하게도 하고 있죠. 네, 정말 오히려 중재를 우리 GV분과 시청자분과 정말 두 분과 오히려 중심을 잡아주고 저희들이 아주 노느라고 중심이 없었거든요. 그게 영화의 구성이 나왔다고 하고 선생님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주세요. 아이디어가 정말 퐁퐁퐁 생성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정말 즐겁게 잘 따라해요. 그래서 감독님 또 좋네요? 그렇게 슉! 네네네. 그렇게 가지고 정말 현장이 사실 저도 이렇게 톤이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고 진지하게 연기한 건데 그렇게 돼서 좀 당황했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그렇게 열심히 아이디어를 해서 결국 다 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여학생입니다. 오케이 하고 저는 내가 동문이한데 저는 이제 그 신에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대본만 봤을 때는 사실 대본에 많이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쉬지 않고 뭔가 계속 흘러넘치는 신들이 만들어져서 네, 사실 그거는 어떤 그, 이,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케미가 왜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 장도리 씨를 찍을 때 저는 이제 약간 장도님한테 서운한 부분인데 미아리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셨죠? 네. 그 이제 후디랑 그 대표님 회원들하고 이제 다 가족들이 싸우고 있으면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이러면 카메라가 펜을 탁 켜고 저한테 제가 이제 걸어가서 막 싸움을 나는데 카메라가 저를 이제 끌고 나와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카메라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뒤통수가 나요. 저는 여기 이제 가족들이 끌고서 엉켜주고 싸우고 하는데 제가 그냥 수명을 보고 동의를 보고 연기를 하면 저는 뒤통수만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장판인데 각자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막 이제 연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에 연장판인데 저도 리액션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식이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나가야 되겠다 그냥 그 순간에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돌아가고 얼굴을 숨기고 막 잡게 됐는데 큰 아버님이 또 그 와중에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네, 그런 재미있게 찍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서 잠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불어? 너 지금 불어? 약간 울지마.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정말 뒷모습만 나오게 연기를 하셨더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또 다 알아서 미리 해주셔가지고 네, 보시면, 네, 그리고 성격에 이제 태어를 등지고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신이 완성이 제가 저희 훌륭한 배우님들 같은데, 굉장히 너무 귀엽죠? 그린 것도 있고, 그 진짜, 그리고 장도리 씨라고 언급하신 이유가, 네. 한국영화에서 롱테이크하는 그 올드보이에서 그 장도리도 접하는 액션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앵글과 그 구도가 그런 생각하고 찍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걸 되게, 이 영화만의 특색으로 완전 다른 색깔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족들이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그거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영화 진행인데 작년마다 그런 식의 특색 있는 촬영이 되게 눈에 띄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일이 아빠라고 또 외치는 분이 계신데 찐토일이 아빠라는 분이 롱테이크가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 저는 롱테이크를 유독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편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장도리 씬을 먼저 얘기하자면 제가 그거를 워낙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컷을 따서 홈티어 할 때 제가 한 50컷으로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촬영감독님이 한 개구로 한 개구로 장도리로 가요 이렇게 아니 무슨 장도리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는데 그 올드보이의 그 부분을 이제 탁 보여주시면은 저는 거기서 어디서 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분명히 믿고 그렇게 찍기로 했는데 그 현장이라서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한 명이 한 줄을 끌고 나와서 이제 일어난 그거는 또 다른 컷들이 있었는데 막상 촬영을 하니까 호흡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바꿔서 그 뒤까지 그냥 쭉 찢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팬으로 요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까지를 그때 거의 즉석에서 그렇게 결국 그 저희 배우님들이 화면적인 호흡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롱테이크가 될까한 것이었고 또 다른 롱테이크가 이제 토일이랑 할머니랑 얘기한 그 씬인데 그것도 원래는 콘티에 다 타이트한 샷을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별 이어가지도 안 하고 바로 대화를 나눈 숲에 들어가서 대화를 분명히 하는데 그때 뒷모습을 먼저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거 그냥 이대로 쭉하고 되겠는데 할 만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촬영장 말벌이 나타나가지고 그 되게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공포스러운 상황에 이걸 다 포스터 찍을 수가 없겠다 싶었고, 저희 동호파이 팀이 말로 쓰러가지고, 아, 말까지 쓰러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거리 있으니까, 밤에. 그래서, 빨리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된다 싶었는데, 다행히, 사기 팀을 찍을 필요도 없이, 두 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뒷모습이랑 앞모습 풍성함만으로, 기타 한 두 번밖에 안 왔고, 테이크도 두 번 정도에 다 오케이가 될 정도로, 기사 실수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좋아하시는 장면으로 이런 장면을 뽑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되게 좋았는데, 토일이 자기 시간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자기한테 지금 있는 가족들의 운을 되새기는 과정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정 끝에 토일이가 진짜 태우랑 한번 닥치고 둘이 보이는 장면, 그리고 또 한교를 보내면서 같이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엄마와 결혼식 장면을 둘이 보이는 장면, 그건 정말 그 토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그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이용하여 정말 뜻깊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은이랑 또 둘이 얘기하는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장면마다 인물이 그 배우님들도 각각 연기했을 때 그 장면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나누는지도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찍으셨을 때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대응을 해주시고요. 보는 신이, 사실 그 신이 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되게 정장없이 찍어서 사실 그 막 정말 그 수면이 노력하게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어찌 보면 호은이가 자의적으로 좀 이렇게 지가 생각을 해서 좀 토일에게 말을 하는 신이어서 제일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토일이를 진심으로 이 생각으로 대한 거의 최초의 순간이어서. 그래서,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예, 제가 생각한 거를 처음엔 발현하기 어려웠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좀 자연스레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어려운 시였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시지. 아빠가 무리하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였군요. 저도 그 장면 토일이랑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찍을 때 해가 막 떨어져가지고요. 급하게 찍었어요. 급하게 찍었고, 그리고 사실 대본 상황에서는 저랑 토일이랑 헤어질 때 제가 느낀 건 사실상 재미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발레 학원비 그거 어디다 썼어 했을 때 점수를 샀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해서 웃었거든요. 학비 진짜 차이 없는 아빠구나. 그리고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이상하게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첫 캠프를 찍을 때 후일을 딱 봤는데, 궁금했지. 근데 그거는 오늘날 아빠가 부모가 필요할 대사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후일을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가족이 확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예. 저는 태호 역할 하면서 이 에디지만의 맨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상식시켰어요. 그 장면 때문에 태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태호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장면을 찍을 때, 해를 치고, 해를 치고, 태호가 먼저 찍고, 해가 질 무렵 쯤에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거의 정말 그보다 정말 이걸 뒷모습으로도 한번 딱 찍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한번 찍어서 했으면 더 감정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거 뒷모습으로 한 번만 처음부터 쭉쭉 따라오면 안 돼요. 이제 강의 해줘요. 해줘요. 결국 그렇게는 못했어요. 네. 춤이 그 모든 그 영화의 태어나 태어와 트리의 어떤 그 감정들을 거기서 충분히 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장면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지만 그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호우 엄마가 너무 멋있어서 그 역을 하겠다고 계속 느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보면서 계속 선명히 해야 된다는데 마지막 장면 보면서 그래 이 장면 때문에 선명히를 해야겠구나 라고 결심한 장면이 있는데 뭔가 되게 저한테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 딸과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게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식 입장한테 남편 손을 잡고 들어갔었거든요. 뭐 작은 아버지, 외삼촌의 손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왠지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남편 손을 잡고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그때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갈 그런 생각을 못했었을까? 라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가 참 남들을 똑똑하다고 살고 있을까봐 대상 속에서 미안해서 똑똑하지 않다는 걸 살지 마라 이렇게 여러 번 깨지는데 많이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많이 영감을 주고 저 스스로한테 좀 반성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는 많이 소중하게 느꼈던 장면입니다. 연기한테도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 저는 네 명을 다 얘기하는 근데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배들 그리고 제이씨가 느낀 거 저도 똑같이 다 느낀 것 같아요. 일단 제이씨랑 할 때는 호은이가 화나졌다가 만났는데 미안해 너무 이러고 있고 호은이가 저를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정이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소리가 갈팡질팡하다 어쨌든 나중에 엄마 아빠들의 눈을 보고 결심을 해서 저는 좀 아이도 대해가는 마음을 생각이 들고 나서 이제 성원이한테 말을 하잖아요. 결혼 많이 지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고 얘 같은 애는 지금 나한테 얘밖에 없고 그런 마음에 뭔가 그냥 감정이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너무 저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잘했어요. 네, 그리고 혜영 선배 친아빠랑 이제 그 마지막 신 찍을 때는 선배님도 그 대단하시면서 글썽이 있고 저도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도 생각지 못한 감정들이었는데 막상 선배가 그러니까 앞에서 가족들과 그렇게 라이벅스를 치고 나서 이제 그냥 헤어지는 신을 찍으니까 정말 눈물이 약간 불쌍이더라고요. 그래서 NG가 왔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신이니까. 근데 그 미묘하게 좀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 덕분에 나도 그렇게 좋겠던 것 같고. 그 신 진짜 저도 너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좋은 건데요. 그리고, 새아빠랑 언덕 올라가면서 찍을 때는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냥 외삼촌과 조카의 느낌처럼 정말 현장에서도 그렇게 장난치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뭔가 그런 미도 보이면서 되게 뭔가 통일이가 새아빠한테 있었던 벽을 하나 허문 느낌?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마음이 따뜻한 장면이었고, 엄마랑의 결혼식 장면은 그 어느 엄마와 딸이 좀 놀랐을 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나리오 읽으면서 그 장면 봤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저는 제 예상은 아빠 손을 양쪽으로 손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읽으시면서 근데 엄마랑 손잡고 들어가는 거 보고 이거 대박이다 너무 신선하고 내가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멋있다, 둘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요. 감독님이 아마 끝에 이 하나하나의 둘만의 관계가 담긴 씬을 쓸 때 정말 현장에 흔들어서 쓰셨, 쓰고 찍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마다의 그 씬은 어떤 마음으로 후이리에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다 읽고 싶은 유산을 마음의 유산을 이렇게 남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분위기를 쓰셨는지, 엄마랑 이상한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해 내셨나요? 저도 이제 어머니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면서 아까 들으려는 생각이 났었는데 이거는 그냥 트리비아 같은 건데, 미안해 용이 아니라 원래 미안해 인이었는데, 미안해 인이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걸 둘이서 리딩을 하는데 제이씨가 미안해 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뭐 미안해요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미안해 용이 하셨을 때 미안해 이런 거 됐던 거 했던 거 같고, 그리고 호원이 그 씬 찍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그 촬영 되게 너무 정신없고 호원 자체가 되게 아비규환이었어서 감정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일 씨가 진짜 대단한 눈물을 정말 그런 분한테 진짜 아이디어부터가 제이 씨한테 제가 물어도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봐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호원이의 바르감이 되게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이 얘기하는 그 신들은 이제 호원이의 어떤 그 충성심과 호원이 바라기 같은 그 모습이 잘 보여졌으면 해서 썼는데, 쓰면서 이거만으로 호원이가 용서가 될까 하는 고민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이스가 너무 글보다 더 연기로 잘 표현을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잘 써잉 그리고 한규 친아빠랑 헤어지는 그 씬은 진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때 촬영 때 기억과 너무 아름다운 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이리가 그니까 그 태도를 저는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아빠, 두 아빠와 엄마와 같이 다니지만, 그니까 당신이 내가 진짜 닮고 싶은 진짜 아빠는 결국에 아니야 라는 태도를 토이리가 정말 어떤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되게 확실하게 나머지는 안 닮으래 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할 때, 거기서의 수상체 표현도 너무 좋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영 선생님의 표정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씬이 하나고, 그리고 정한 선배랑 이제 수아씨가 걸어가는 그 마지막 씬은, 저희가 한번 리딩을 할 때 정한 선배님이 이 씬을 읽고 나니까, 그리고 그 절에서 한규랑 단둘이 이야기하는 그 씬을 내가 읽어보고 나니까, 그냥 한규가 이 사람 손을 잡고 있다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태어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 담담한 수로 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랑 이제 입장하는 거는 일단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입장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고 이 결혼을 하나하는 것을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라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입장할 텐데 계속 이 회의가 아빠 둘 중에 누구 손을 잡아야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래서 진짜 누구 손을 잡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 이런 생각이 있잖아. 저는 사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아빠들 중에 골라야 돼? 둘 다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편한 건 엄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다? 라기보다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분의 그 대화는 이제 사실 호일이가 이제 배드민턴장에서 마지막으로 두려워서 이제 거의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엄마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호일이가 아무래도 돼? 힘들지 뭐? 라고 했을 때는 경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되게 냉철하게 토일이한테 용기를 줬지만 토일이가 굳이 용감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토일이가 엄마한테 받은 용기를 돌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그걸 인정함으로써 엄마한테 토일이가 엄마도 불안하지 마 라는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도 잘 살고 있잖아 했을 때 그 토일이 다음에 나오는 그 혜진성의 얼굴이 정말 그 이렇게 범죄면서도 감격에 차는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얼굴로 더 설명이 됐던 신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요. 네, 여기 영영이라는 분께서 사실 그 절을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그 토일이가 소원으로 다시 막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무슨 소원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시대요. 그러다가 다 달라붙어서 들잖아요. 아마 그때 마음마다 소원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도서실에서 자고 있었던 희망이까지 소원을 들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이 되었을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저는 되게 복합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원이 어쩌고 여러 가지 아빠랑 새아빠랑 친오빠랑 엄마가 내 가족을 지금 너무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빨리 바꾸고 싶고 이런 마음에 저 되게 단순한 마음이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고 그렇게 막 그 진짜 생각 있었을까요? 저는 소리가 들고 있길래 무거워 보여서 도와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얘는 왜 끝까지?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왜 나랑 싸우고 거기까지 같이 들려주지? 그래서 아니 저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들었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환경은 일단 뭐 트위가 저거 혼자 들려고 하니까 뭐 다 그 인물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소음은 아니었고요. 현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애드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강진력으로는 들 수 있다 뭐 허벅지에 힘을 딱 돌아 이런 걸 하면서 했는데 영화에서는 사실 애드립은 안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청각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자고 있어서 근데 아마 빛나면 자격증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걸 붙어야 누나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
얼굴이 좀 웃겨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수정 씨 말대로 되게 복합적으로 이 상황 화학의 기대가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불안을 제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컸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씨는 어떤 소원이, 그러니까 그 소원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질지 어떨지, 돌을 들지 어떨지 보다 그냥 이 가족이 이제 통이 다 거치고 정말 사라졌나 보다 하고 낙담한 채로 살 내려갈 전에 그냥 뭐라도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일이가 뭐 딱 봐도 혼자 들 수 없는 그 돌을 핑핑 들고 있으니까 엄마부터 먼저 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드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실패감이 엄청 많은 얘기가 응원의 메시지로 속감이 올라오는데 이미지가 좀 빈거든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럼 이제 끝으로 여기 황원 선생님 계시니까 가경이라는 분께서 지금 생각나는 사자성어 한마디씩 유영아의 배경을 대가 속으로 어떤 마음의 응원을 조합하셔도 되고요. 사자성어 만드셔서 소리인사한테 한 번씩 사자성어로 대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하나만 보여주시죠? 저희 영화 애비교환 팀이 가장 약한 게 사자성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거기 옆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꾸연지기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설악산에 가서 길고 왔어요. 이 영화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저에게 존대함과 용기를 얻고 싶어서 산에 전기를 받으면서 내가 끄안지기를 얻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네, 어떤 분들께 틈을 내고 소리를 못하겠네요. 뭔가 그 감호의 어떤 넓은 용기와 호구와 기계를 내가 얻어간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다음 거요?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특이하시네. 정수정이 연기는 수정이 필요 없어. 맞아. 정수정이 연기는 수정이 필요 없어. 예. 야. 와, 누구예요? 아, 감사합니다. 관객이 많을수록 좋다 해서 가다 있어. 잘했어요. 오늘 집을 지나면서 진퇴에 안되는 마음을 느꼈었는데 이런 집은 제 생전 처음이고 이렇게 재밌기도 처음이라서 점입가견이다. 진퇴에 안되었지만 점입가견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안 되는 사건에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되네요. 네. 그래서. 마음은, 이제, 네. 네. 지금 마음은 대사님수와 같은데. 네. 이 영화가 되게 어떤 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희노애락이 좀 많이 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희노애락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기에서 더 뭔가 뜻깊은 사연으로 얘기가 계속될 거라는 것을 확인해도 될까요? 다음 주기 때 여러분들 꼭 오늘 소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독님이 끝으로 오늘 대공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소감 그리고 앞으로 이어가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영화가 공개되고 개봉을 할 걸 생각하면 좀 눈앞이 깜깜했던 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네, 저희 팀과 함께해서 그런지 정신이 되게 기쁘고 즐거웠고요. 네. 오늘이 좋은 훈훈하고 따뜻하고 재미있는 분위기가 많은 분들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업자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승장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못해보면 대박기왕 사실 저희도 아직 벗고 싶은데 극장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벗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일어나서 사진 한번 찍으시라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인사드리고 나가면 되실까요?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나갈까요? 그게 나갈까요? 사장님의 제작국에 대해서 오른쪽지만 네, 그러면 먼저 오른쪽 힘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고요. 네. 오른쪽 하나,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개로 오른쪽 보시고요. 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고 저희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